가을이 내려앉고 있는 황매산 남쪽 능선 베네미봉 아래 차박과 캠핑하기 좋은 세 곳을 소개합니다. 경남 산천군 차왕면 상범리 80일 황매산 우성펜션 농원 길 아래쪽 150m 여기 등산로 입구로 들어갑니다. 먼저 가장 마음에 드는 산천군 차왕면 상범리 산 89 첫 번째 소개지입니다. 등산로 입구에서 400m 오른편 20m 안쪽인데 입구가 이런 풍경입니다. 느티나무와 버드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. 밤을 구운 듯한 흔적입니다. 옆에 작은 소가 있는데 깊이를 재보니 1m 허리 정도 됩니다. 도리에 앉아 발 담그기 좋습니다. 여기서 아래쪽 150m 황매산업시설이 있던 곳이 사유지로 보이나 야영 흔적이 있어 두 번째로 소개해 봅니다. 안쪽까지 이어진 넓은 공터의 풍경도 좋습니다. 산천군 차왕면 상범리 13위 1위입니다. 길 맞은편에 있는 계곡 모습입니다. 발을 디뎌도 꿈쩍 않는 이 녀석의 포즈를 영상에 담아줍니다. 혹 사유지라 여의치 않으면 이곳에서 230m 위, 현재 기준 더 이상 차량이 갈 수 없는 마지막 길 옆에 세 번째 소개지로 가면 됩니다. 트럭 뒤 공터와 길 맞은편 그늘이 있는 잡초 공터입니다. 공터 주변의 작은 계곡과 베네미봉 등 주변 풍경입니다. 공터는 산천군 차왕면 상범리 산 92위 3위입니다. 베네미봉 능선의 병바위 탄건바위와 바로 옆에 누룩더미 있는 가맘산을 탐방할 때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